잠깐, 이 영상은 유명 풍미 유튜버의 레딧 리액션 영상을 본 이다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영상이니 유의하시며 시청 부탁드립니다. Most way says general consensus. Why isn't there a bar on Guardi? 가디언 체력바가 왜 없냐? 왜 우린 시간 낭비 오지게 하고 배틀 아이템도 낭비하냐? 왜 전멸 패턴이 가디언한테 있냐? 요거는 좀 불편하긴 한데 나도 이걸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 왜 있어야 돼? 그냥 편하니까? 저거는 그냥 로스트아크 색깔이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광폭이 돼버린다 뭐 그 정도로 딜이 빡빡하다 하면은 나는 가디언 체력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없는 거는 니들이 보고 자체적으로 판단해라. 하나의 난이도나 색깔? 근데 뭐 가디언 체력바 정도는 뭐 편의적인 부분으로는 인정합니다. 그렇게 큰 요구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저게 없다고 뭐 게임을 못 깨고 이러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가디언 체력바를 모르기 때문에 몇 대 치면 죽을 상황에 아드로핀을 빠는 경우도 있긴 해. 저거는 배틀 아이템은 인정. 근데 시간 낭비? 이분들은 그냥 가디언을 아예 컨텐츠로 안 보고 지나가는 그냥 숙제로 보는 거네 그냥. 근데 내가 생각하는 가디언은 너네가 중단장이나 스토리 라인에 있는 어떤 메인 빌런을 잡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하나의 연습 도구? 약간 요런 느낌으로 보고는 있거든. 근데 전멸 패턴 가지고 너무 피곤하다 하면은 난이도를 너프시키는 방향은 운영자가 고려를 해봐야겠지. 만약에 북미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다고 하면은. 근데 지금 한국에서도 저 가디언 전멸 패턴 때문에 되게 피곤한 데가 있나요 지금? 지금 많이 너프를 해준 것 같은데? 없지? 한국 유저 입장에서 가디언 토벌에 조금 이런 거 개선 좀 됐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무빙이 너무 잣같은. 무빙이 난이도가 아니라 수박 불편해요 그냥. 그지? 이거 다 동감하지 않니? 이 무빙이 우리로 하여금 더 컨트롤을 많이 해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짜증나 그냥. 무빙을 칠 것 같으면 선모션을 주던가. If they don't remove Fionn cost to transfer an accessory to an alt in the next patch, it's clear they actually do not want to make the game better for its audience. 자, 요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그냥 딱 답 나오는 것 같아. 이거는 합리적인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수박 계정 내 원정대끼리는 악세가 폐원 없이 왔다 갔다는 돼야지. 대신 횟수 차감은 해야죠. 무슨 보석 옮기듯이 악세 계속 돌렸으면은 수박 그건 좀 에바고. 이거는 수박 한국 유저도 인정이지 이거. 이 폐운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바라고 만든 거죠 이거는. 나는 폐운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폐운이 악세나 이런 데 들어가야 돼. 왜냐면은 게임 내에 화폐 거래소라는 게 있어서 외부 요소 말고 안에서 경제를 좀 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잖아 게임 회사가. 화폐 거래소로 우리가 골드로 뭘 사요? 크리스탈 사지. 크리스탈 사용처가 만약에 저런 폐운 같은 데 없잖아? 그러면은 이제 화폐 거래소 누가 써? 아, 이다님 굳이 화폐 거래소 크리스탈을 폐운 말고 다른 데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폐운을 삭제를 시켜. 그러면 그 마이너스 된 요소를 어디선가 땡겨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러면 조삼모사가 될 것 같아요. 폐운 같은 게 또 생길 거야 어차피. 나는 그래서 만약에 폐운을 타협을 본다면 아뮬렛 이야기 나왔죠? 아뮬렛 정도는 타협을 볼만한 것 같아요 솔직히. 아뮬렛 정도는. 나는 수마기가 어둠 로트 알아도 냅두고 있는 거에 더 신기해 형. 야 진짜 냉정하게 지금 한국 게임 시장에서 어둠 루트 다 막아버리잖아. 게임 망해요. 너무 유토피아야. 야 이게 진짜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근데 게임 유저의 정말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장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몰리는 거고, 이 사람들이 몰리니까 사장이 들어오는 거고, 이거 반복이야. 이러면서 유저가 좀 뿔려지는 게 요즘 게임 시장인 것 같아요 솔직히. 뭐 하여튼 뭐 저 얘기는 지금 이 얘기는 아니니까. 쟤들은 한국 커뮤니티 게임사 입장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답답하다 카더라 큐. 게임사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답답하다고요? 아니야 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우리도 게임 욕을 해요. 불만족스러운 건 게임을 무조건 걱정하고 감싸는 건 진짜 악귀들이지. 그리고 걔네는 게임에 도움이 안 돼. 야 솔직히 아이고 우리 루아 다 의미가 있어서 하겠지. 이 패치도 다 의미가 있어. 결국 돌이켜보면 루아가 맞아. 너 내가 최고야. 이러는 애들이 먼저 접든다니까? 지금 내가 방송 5년 하면서 느낀 건데 그런 시청자들이 뭔 이유 되면서 다 접어. 내가 말하는 욕은 비판을 하라는 거지 비난을 하라는 게 아니야. 불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은 욕을 해도 되죠. 약간 뭔 차이인지 알겠죠? 근데 그런 애들은 루아 말고 다른 데에도 있어요. 다만 루아가 유난히 커뮤니티 같은 드러나는 곳에 그런 애들이 많을 뿐이야. 왜? 이 게임은 반복뱅이 컨텐츠가 없거든.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 그런 애들은 커뮤니티에서 그런 글 안 써. 계속 광부질하지. 맞잖아. 할 거 다 하고 할 게 없으니까 커뮤니티에서 본인 의사 피력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대외적으로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물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니까 어느 정도 걱정을 하는 건 맞는데 우쭈쭈 우쭈쭈 하진 않아 절대로.
Did you watch Stoop's video saying you don't need 6 alts? You don't need to do a lot of stuff. 야, 이거 좀 재밌겠다. 600억 필요 없다던데. 야, 나 이거 할 말 많거든요, 이것도. 나는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지만, 사람한테 허영심이라는 게 있어. 승부욕이라는 게 있고. 뭔 게임을 하든지, 게임이 중요하진 않아. 게임 속에서 내가 저 새끼보다 위에 있는, 이거에서, 승부욕에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게임을 게임으로 해라 라고 모 디렉터가 말했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인간의 본성을 나는 넘어선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 이거 뭐 허기 아니라 많이 멘트가 잘못됐어요. 그거는 게임 자체를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게임 속에서 현실에서 내가 얻지 못하는 승부욕이나 성취감을 얻는 걸로 재미를 느끼는 사람도 많아. 맞잖아 님들. 틀렸나요 제 말이?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게임을 만들 때 강화라는 요소를 넣어놨죠. 그리고 그 강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던전을 갈 수 있고 이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놔서 본인의 성장 체감을 느낄 수 있게 게임을 만들어놨어요. 결국에는 나보다 게임 내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려면은 딱 두 가지 요소밖에 없어. 시간, 돈, 배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떻게 보면 난 그게 사다리라고 보는 사람이야. 약간 이건 나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배럭이라는 것 또 만약에 우리한테 주지 않았다? 그 기회조차 주지 않았으면은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 돈지랄. 그러면 나는 그때 페이투윈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돈만 있으면 어떻게 돼? 욕먹어 게임이. 그러니까 시간적인 요소도 준 거야. 뭘로? 배럭으로. 나는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하고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시간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 사람이 저 사람을 따라잡고 싶다? 그런 게임은 지뢰찾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 있나?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난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만약에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게임이 바뀌어야 된다. 하루에 10시간, 20시간 돈 100달러, 200달러, 300달러, 1000만달러 쓰는 애와 똑같아지고 싶다면 이 게임의 강화 없어져야 됩니다. 강화가 없어지면 돼. 던전 돌면 거기서 템 나온 거 끼고 와우식으로.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게임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 그 표본이 언제 했어? 시즌1 때. 딱 게임을 1년 그렇게 굴러보니까 게임이 망하더라고. 놀랍게도 금강선은 시즌1 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강화를 넣은 거야. 또 시간을 넣는 게임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내가 배럭을 6개를 키워. 뭘 위해서? 본캐를 위해서. 근데 본캐 할 때는 재밌는데 배럭 할 때 재미없어서 지금 배럭에 대한 이슈가 나온 거지. 거기서 파생된 문제가 가디언 토브라고 카드니아. 얘네 두 개를 조금 재밌게 유저가 원하는 방향으로 패치를 해주면은 이 배럭 이야기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좀 한계가 있겠죠. 사실 유토피아적인 말인데 어떻게 1일 숙제가 재밌을 수가 있냐. 재화를 얻기 위해서 콘텐츠를 도는데 이걸 맨날 하는데 재밌을 수가 없어. 님들도 다 들으세요. 님들 인생이 재밌을 거면 뭐가 되면 돼요? 일하는 게 재밌으면 되잖아. 회사 출근하는 게 즐겁잖아? 진짜 하루가 즐겁다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어. 왜? 시즌 돈 벌러 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재밌냐 그게. 자주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나마 패치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수박 그것 때문에 만든 게 시즌1 때 이벤트 카오스 던전인데 그것도 망하긴 했어. 뭐 하여튼 내 생각은 그래요. 나는 배럭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사실 답 없는 말이죠. 수박 배럭 재밌게 할 거면 돈 써야지. 배럭이 재밌잖아? 루아가 재밌어. 결국 돌고 돌거든. 유니온은 절대 안 돼. 유니온은 안 돼. 나는 내가 바라는 로아의 딱 하나는 로아 성장의 목적의식을 조금만 더 강하게 줬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나는 주차라는 시스템이 배럭에 있는 거는 맞다고 보거든. 왜냐면 배럭은 골드를 벌려고 만드는 캐릭이다 보니까 효율을 따져야 되니까 주차를 하는 게 당연한데 본캐까지 주차를 하는 성장형 MMORPG는 나 처음 보거든요. 캐릭을 좀 더 강하게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리턴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본캐 주차가 가능한 게 레이드 허들이 그만큼 낮다는 거라 허들 높으면 접을 사람 많아. 돈 말고 뭐 다른 거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 성장 욕구를 레이드에 허들로 집어넣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시즌1 왜 망했냐고요? 그냥 노잼이었으니까? 나는 시즌1 때 개빡쳤던 게 뭐냐면요, 나는 그때 돈이 없었어. 그래서 돈을 많이 썼다는 말은 못하겠거든? 내가 하루에 게임을 15시간을 하든 20시간을 하든 옆에서 한판 돌아가지고 나보다 좋은 악세 먹는 사람 보면 미쳐버린 줄 알았어. 아오지였어요 그냥. 나는 탄광에서 일하는데 쟤는 감자밭에서 감자캐. 근데 보상 똑같이 받는다니까?
시즌1 때 내가 게임을 계속했던 거는 게임 자체가 재밌는 것도 있긴 한데 난 그냥 진짜 디렉터 하나 보고 있어요. 진짜로 강선이 형 믿고 그냥 한 거지. 뭐 제가 지금까지 로아에 쓴 돈이면 리니지 빼고 다 할 수 있지 않냐고요? 아니야, 난 진짜 시즌1 때도 로아를 했던 게 내가 로아에 쓴 돈하고 로아에 쓴 시간을 다른 KRPG 게임에 내가 진입을 했잖아? 그럼 난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난 그래서 로아 했어요. 그냥 게임만 하면 어쨌든 신규 컨텐츠는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다른 게임은 그게 아니었잖아. 야, 그게 내 돈이냐. 님들이 방송 재밌게 해라고 님들이 후원해준 거잖아. 야, 5년 전에 내가 리니지 했으면 님들이 그만큼 후원했을 거예요? 방송도 안 들어왔을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씨. 이다영이 아이고 형님들 그러면서 딸랑거리는 거 상상만 해도. 하여튼 그래, 나는 요즘 방송이 시청자가 많아져서 즐거운 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친구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좋은 거야. 옛날에는 그냥 돈 주는 사람이 갑이었고 내가 을이었는데 항상 지금은 약간 친구 느낌이라서 방송이 즐거운 거지. 옛날에는 진짜 좀 그랬어? 청첩장 날려야겠지? 결혼식 초대 중. 아, 저 원래 친구 결혼식 초대 안 해요.